나름 저만의 이런 루틴이 좀 있거든요. 아침마다 쓰고 있는데, 오, 날라달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제가 다 써볼게요. 레티놀 크림 제가 진짜 잘 쓰잖아요. 아침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피부결이 정말 좋아진 거를 많이 느껴요. 자랑하고 싶네? 자랑하고 싶으니까 또 가까이 가고 싶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영상에서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트 케어 루틴을 정말 잘 알겠는데, 모닝 케어 루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언니가 하는 모닝 루틴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하는 아침 모닝 루틴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제가 세안을 하고 나온 상태고요. 여기서 제가 진짜 요즘 매일매일 하는 루틴도 소개를 해보고, 나이트 케어 루틴과 모닝 루틴이 어떻게 다른지, 왜 나이트와 모닝 루틴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세안을 하고 나온 상태에서 바로 마스크팩을 붙여줄게요. 저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마스크를 붙여줄게요. 제가 진짜 내돈내산으로 엄청 자주 샀다고 얘기를 할 만큼 정말 자주 쓰는 마스크팩이죠. 제가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받아서 써보셨다면 후기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다른 시트 마스크들은 너무 영양감이 가득해서 붙이고 나면 아침에 화장이 밀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정말 수분감이 느껴지고, 뭐약 파는 느낌이긴 하지만, 수분감이 느껴지고, 써보면, 쿨링감이랑 좀 진정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1일 1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합니다.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제 카메라를 살짝 당겨볼게요. 다른 시트들은 그냥 일반 면 시트인데 얘는 한지 시트예요. 그래서 피부에 붙였을 때 확실히 자극이 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아침에 마스크팩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영양이나 고농축 마스크팩을 쓰게 되면 아침에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이 오히려 토해내고 뱉어내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아침에 이런 시트 마스크를 사용을 함으로써 쿨링감을 주니까 붓기도 뺄수 있고 일단 수분감을 넣어줄 수 있어서 속당김이 있으신 분들한테 진짜 좋아요. 여름철에는 제가 좀 속당김이 있어서 사용을 했고 이런 가을 겨울철에는 환절기 때문에 제가 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을, 겨울, 뭐 봄, 여름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잘 쓰고 있는 게 시트 마스크인데 얘는 진짜 1일 1팩 해도 딱히 뭔가 부담스럽다는 느낌? 한 번도 뒤집어진 적 없이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거 써보셨던 월랑이 분들은 후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번 보내주세요. 궁금해요. 이렇게 밀착력 있게 쓱 붙여주고, 정말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확 수분감? 뭔가 진정? 쿨링이 되는 느낌이라서 진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싹 떼줄게요. 그러면 짜자잔, 이렇게. 짜자잔. 다음 이제 면봉 두 개로 준비를 해주고, 내눈 아래쪽에 눈 붓기도 빼줄게요. 아, 눈이 너무 부어요. 아침만 되면. 눈이 왜 이렇게 붓는지 모르겠어. 눈 붓기도 살짝 빼줍니다. 짜잔! 진짜 다르죠? 이 면봉 하나로 눈 아래쪽에 이 혈액순환이 되는 부분을 꾹꾹꾹 눌러주면 애교살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좀 애교살을 만들 수 있고 저는 아침에 눈 붓기 빼줄 때잘 사용을 합니다. 꾹꾹꾹꾹. 짜잔! 이렇게. 그리고 남은 양은 흡수시켜줘도 되고 저는 살짝 닦아내기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닦아내서 사용을 해줄게요. 패드는 요거 써줄게요. 스킨푸드의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저는 반절씩 잘라서 사용을 해주고 있고 남은 양은 다 흡수시키기에는 너무 촉촉해가지고 살짝 닦아서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저녁에 나이트 케어 루틴은 보통 많이 쓰는 게 고영양 그리고 보습 케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용을 하는 제품들만 봐도 뭔가 좀 꾸덕꾸덕한 제형감들이나 아니면 이제 트러블 케어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하는데 아침에 사용을 하는 모닝 케어 루틴에서는 진짜 찐 수분감이랑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쓰거든요. 무건각질들을 조금 제거해 줄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쓰는데 왜 그래야 하냐면은 아침에 이제 낮에 화장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가볍게 이제 피부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나이트 케어 루틴에서는 이제 좀 재생을 할수 있는 이런 루틴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분감을 채워주고 쿨링으로 열어줬으니까 제가 요렇게 이제 피부의 두꺼운 부분을 살짝 묵은 각질? 요런 각질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탈락을 시켜줄 거예요. 나름 저만의 이런 루틴이 좀 있거든요. 이제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 더 에센셜입니다. 얘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방송을 하다가 알게 된 제품인데 생각보다 잘 맞아서 꾸준히 쓰고 있어요. 쓱 올려줄게요. 이첫 세럼이라고 하는 게좀 생소하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스킨푸드 담당자님이 얘기하는 걸 피셜로 얘기를 하자면 담당자님 말로는 이첫 세럼을 사용하고 나면 피부 위에 있는 묵은 각질들을 자연스럽게 아하로 탈락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부 안색이 자연스럽게 맑아진다고 하는데 자신이 꾸준히 썼을 때랑 그리고 이걸 사용하지 않은 날이라 사람들이 오늘 약간 좀 피부 안색이 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와 진짜 홀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사전 미팅에서 얘기하다가 팬을 보고서 진짜요? 하면서 정말요? 이거 얼마죠? 살게요.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걸 쓰고 나면 이 피부 위에 있는 이 묵은 각질들이 확실히 피부 안색에 달라진다고 하니까 제가 그 뒤로 꾸준히 쓰고 있는데 저도 조금 효과를 보는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도 좀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이게 좀 영업당해가지고 저도 쓰고 있는데 많이 당기는 것도 없고 이게 뭐 자극적인 느낌이 아니라서 여기 봐봐요. 오. 오, 괜찮지 않나요? 오, 끝에 칸 보인다. 보여, 보여, 보여. 그쵸,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자극적이지 않은 느낌이라가지고 아침마다 가볍게 쓰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화장솜은 필리밀리의 히알루론산 화장솜을 쓰고 있어요. 오,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근데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달라, 달라. 아침마다 쓰고 있는데, 달라, 달라. 진짜 여러분, 이거 광고는 아니고, 좀 광고처럼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요즘 묵은 각질을 살짝살짝 벗겨주고 있는데, 달라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색이 조금 칙칙하신 분들이나, 요런, 각질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요거, 요거. 블랙슈가 첫 세럼. 요거 써보세요. 저는 꾸준히 잘 쓰고 있답니다. 짜잔. 그리고 남은 양은 완전 충분히 다 흡수시켜줄게요. 목까지도 충분히 다 흡수시켜주고, 립밤은 라카의 소울 비건 립밤 로지를 사용해줄게요. 저 요즘에 요 립밤만 쓰거든요. 다른 립밤은 잘 손이 안 가. 얘만 써주고 있어요. 세럼 라인까지 써줬고, 제가 화장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편집하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편집을 하기 때문에 엄청 짧게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흡수를 꽤 많이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 모이스처라이저 이것도 써줄게요. 얘는 근데 안 나와요. 제가 어제 다 쓰긴 해가지고 오! 꾸덕! 헤이네이처 어성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제가 다 써볼게요. 뭐 헤이네이처는 이제 너무 오래 사용을 해가지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제 제가 더 이상 뭐 말을 하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했던 말을 또 많이 하고 또 해가지고 진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지겹잖아요. 아무튼 제가 진짜 꾸준히 오랫동안 쓰고 있는 제품이고 또한 병을 비웠다는 이제 공병 인증 정도로만 할게요.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민망해. 그리고 사용을 하는 거는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입니다. 수분 크림 대신 써줄 거예요. 원래는 제가 그 전에 바로 여름 환절기 바로 전까지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 크림을 진짜 진짜 잘 썼는데 근데 딱 이제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 크림 대신에 요거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을 써줄 거고요. 이거는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쓸수 있어가지고 수분 크림 대신 같이 써줄 겁니다. 이거 레티놀 크림 제가 진짜 잘 쓰잖아요. 아침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하루에 딱두번쓸수 있는 레티놀 크림이니까 요즘에 이거 쓰고 나서 피부결이 정말 좋아진 거를 많이 느껴요. 제가 담당자님들도 이거 쓰고 나서 피부결 진짜 좋아졌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좋아진 거를 많이 느낄 정도로 자랑하고 싶네? 자랑하고 싶으니까 또 가까이 가고 싶네? 정말 많이 좋아진 걸 느끼거든요. 그전에 다른 레티놀 크림도 제가 안 써본 게 아니에요. 진짜 요 안에 진짜 이런 레티놀 크림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진짜 타사 브랜드를 너무 약간 비교하는 느낌이라서 언급을 안 하고 보여드리지를 못할 뿐이지 다른 제품들을 그전에 정말 수많이 써보고 비교하고 내산내산도 해봤는데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요게 마음에 들었던 점이 진짜 순하다라는 거? 레티놀 함량만 봤을 때는 이 제품이 함량이 그렇게 막 뛰어나거나 높은 제품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순하게 바를 수 있는 레티놀 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를 추천하고 싶을 만큼 확실히 괜찮기는 해요. 다른 레티놀 크림들은 제가 써봤을 때도 함유량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응 기간이나 약간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붉어지거나 따끔거릴 수도 있어요라고 제가 주의사항을 안내를 했었는데 얘는 그런 안내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히 순합니다. 확실히 진짜 순한 레티놀 크림으로는 추천을 해요. 혹시라도 이거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래에 또 댓글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후기가 항상 너무 궁금해요. 저는 잘 맞아서 잘 쓰지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맞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의 피부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는 거에서 저도 진짜 많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다면 꼭 남겨주세요. 궁금해요. 그리고 저의 진짜 페이보릿 선크림. 진짜 다른 선크림도 많이 써봤지만 진짜 인생 선크림은 달바. 달바 진짜 진짜 잘 써요. 달바의 워터풀 선크림도 잘 쓰고 마일드 선크림도 잘 쓰고 하지만 요즘에는 워터풀 톤업 선크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말을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다른 톤업 선크림은 조금 밀리거나 건조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얘는 진짜 가볍게 톤업이 되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톡톡톡. 아침에 스킨케어 과정을 이것저것 많이 발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충분히 흡수하는 과정만 잘 주면 상관이 없고 마스크팩 과정은 저는 아침마다 꼭 하니까 넣었지만 혹시라도 마스크팩을 굳이 1일 1팩을 안 하신다면 저녁에 이 루틴 과정을 넣어도 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잘 쓰는 거는 요거예요. 클리오의 비건웨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 2 란제리입니다. 짜잔. 벌써 꾸준히 쓴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써줄게요. 이번 클리오가 엄청 얇게 올라가는데 뭉침도 잘 없고 밀착력도 괜찮고 피부톤도 예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오 만족스럽더라고요. 집에 선물이 와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만족스러워서 요즘에 저의 데일리 쿠션이에요. 모공도 진짜 예쁘게 잡아줘요. 그쵸?
여러분, 제가 좀 약간 화장까지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침 스킨케어 루틴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화장을 한 상태인데도 베이스 스킨케어 좀 짱짱한 거 보이시죠? 마음에 드는데요? 이 스킨케어가 좀 괜찮아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베이스 상태가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짜자잔, 굿. 확실히 베이스 상태나 이 기본 바탕이 잘 되어야지만 이 위에 올리는 메이크업 또한 좀잘 먹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꾸준히 저희 모닝케어 루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오늘 끝까지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